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전희선입니다. 숙명여대의 소프트웨어 학부는 컴퓨터 과학 전공과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1, 2학년 때는 기초 프로그래밍과 기초 이론 과목, 기본 언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3, 4학년부터는 기초를 이용한 본격적인 프로젝트와 전문적인 프로그래밍과 같은 응용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술을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응용할 수 있는 지식들도 많이 배웁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에서는 생명 시스템이나 경영학 같은 타 학과의 전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숙명여대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고 성적 관리를 해왔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1, 2학년 때는 철저한 내신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3학년 때에는 내신 관리는 물론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입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일부 영역 합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는 과목을 위주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케이스이다 보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동기들보다는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미리 예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입학하기 전에 코딩의 감을 잡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코딩은 언어만 다를 뿐 구현 방식이나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코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잡고 오시면 좀 더 쉽게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은 취업할 때 코딩 테스트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는 많은 기업이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있고 코딩 실력이 좋을수록 입사하는 데 좀 더 유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경험의 비중이 크니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훌륭하면 학점은 자연스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